갑자기 버스 문이 열리는 거야. I'm gonna give it to Arsene Wenger. 아스날 웬거한테 전에 죽였대. 가자! 막 이러면서 집에 돌아갔는데, 어, 이게 웬열. 여기 보시면은 이 빅 에이크스 오베라는 이 아저씨가 있어요. 이 아저씨가 하는 일이 뭐냐면 킵 매니저예요. 킵 매니저. 이분은 슬로우타운이랑 케임브리지 유나이티드 워퍼드에서 있었고 46년생이죠. 46년생. 85년도부터 아스날에 들어와서 일을 하기 시작한 아저씨입니다. 근데 이 아저씨를 만났던 썰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아시죠? 여러분이 지금 보신 것처럼 제가 아스날 팬이에요. 제가 아스날 팬이고 뭔가 아스날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 아저씨를 만나게 된 이유가 이 분이 영국에서 아스날 여자축구팀 감독이었어요. 한때 아스날 여자축구팀 감독인데 우리 브리스톨이 내가 있던 팀이 브리스톨이잖아요. 브리스톨이 3부리그에 있었는데 여자축구팀은 브리스톨이 1부리그에 있어요. 여자축구랑 이제 1군끼리 경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나는 항상 그런 게 있었어. 나 축구 잘하는데 나 진짜 한번 아스날에 테스트라도 한번 봐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커서 제가 그 아저씨가 온다는 말을 듣고 CD를 구웠어요. 제 하이라이트랑 막 이런 영상을 CD를 굽고 제 이력서를 만들어서 그 아저씨가 경기 시작하기 전부터 끝날 때까지 그 아저씨만을 계속 기다렸어. 어떻게든 이 아저씨한테 이걸 줘서 이거 웬거 갖다 주게 하려고. 그러니까 미쳤던 거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를 하고 있었던 거 자체가 미친놈이었던 거지 애초에 내가. 근데 그래가지고 여자축구 경기를 보면서 계속 어떻게 하면 이 아저씨한테 말을 걸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하고 있었어. 근데 이게 무서운 거야. 막상 말 걸려고 하니까 막 말 걸기도 애매하고 경기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나 테스트 보고 싶은데 막 이렇게 하기가 애매한 거야. 근데 그 버스가 여자축구기 때문에 열악하잖아요. 그 버스가 서 있는 곳이 있어요. 그 버스 서 있는 곳으로 경기가 끝나고 제가 미리 가서 서 있었어요. 거기 서 있으니까 여자축구 선수들이 다 한 명씩 타고 마지막에 이 감독님이 딱 타려고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딱 갔죠. Hey, excuse me, sir. I really wanna have a trial at Arsenal. 나는 실례하지만 아스날에서 테스트를 보고 싶다. I prepared a CD for me and I prepared a CD for you. I've got all my match highlights here, the full match here, and my CV and my player analysis video. 이렇게 딱 내가 그 팀에 줄 CD랑 내 하이라이트 분석 영상 등 나의 이력서를 포함해서 드린다. 그리고 이걸 한번 봐달라 그랬어. Please watch this and just give me a feedback. 제발 피드백이라도 달라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꼭 웬거한테 Can you please give this to Arsene Wenger please? 이렇게 말했지. 웬거한테 제발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아저씨가 무심하게 이러는 거야. 너 미쳤냐고. 너 아스날에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어? 너 이게 말이 될 거라고 생각하냐? 안 된다. 이런 거 내가 못 준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플리즈 어, 나 코리아에서 왔다. 코리아에서 또 축구하려고 왔고 지금도 브리스톨이라는 3부리그에 있는데 내가 비자나 이런 게 안 나오고 막 내가 막 기회가 없었다 이래가지고 막 아 제발 진짜 이거 부탁한다. 아, 나 자신 있다. 나 테스트 가면 진짜 내가 코리안으로서 잘할 수 있다. 막 어필을 했어. 근데 아저씨가 그냥 얄짤없이 차에 탔어. 내가 그래서 아씨 저 까새끼 막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근데 차에 탔지만 나는 뭔가 기다렸어. 앞에서 안 가고 버스가 가기 전까지 그냥 계속 서 있었어.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뭔가 마음이 찡했나 봐. 갑자기 버스 문이 열리는 거야. 이렇게 열리는 거 있잖아요. 앞으로 툭 나온 다음에 이렇게 문이 열리는 거야.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야 이게 마음이 통했다. 역시 진심을 담아서 사람에게 어필을 하니까 마음이 통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과연 누가 나오냐.